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이 수해 현장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공개한 건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인데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함경북도 연사군의 홍수 피해 지역 모습입니다. 토사가 밀어닥쳐 주택 지붕과 굴뚝만 보입니다. 수마가 쓸고 간 자리엔 집들이 부서지고 쓰러져서 마을 전체가 아수라장입니다. 철길과 도로도 곳곳에서 유실됐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사망 실종자가 수백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치부 드러내길 거려 하는 북한이 수해 현장을 공개한 것은 해방 후 첫 대재앙이라고 스스로 부를 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맨손에 청년 돌격대를 내세워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철길 복구 현장에선 육중한 토양 유실 방지 구조물을 사람의 힘만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철송, 무상 철산역 사이 철길 피해 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도 본격적으로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그제는 북한 외무성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9개 나라 대사들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5차 핵실험 닷새 전에는 미국의 대북 지원 단체들에게 물품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미국 워싱턴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핵실험 때문에 국제사회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유엔사나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식량계, 그리고 국제적십자사 등만 의료품과 식량 긴급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